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으면 뭘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싶은 소원, 또 어떤 분은 능력을 받고 싶은 소원, 어떤 분은 또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 또 자녀들이 또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소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 각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요즘 그런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홍해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소원이 있으면 기도할 뿐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이 문제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또뭘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이제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뭐냐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죠? 네.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지연되면 어떻게 돼?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려고 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질 않아.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돼가지고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안될때 어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또 하나님은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이 빨리 안 되고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그래서 낙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빨리 응답받고 싶으시죠? 아멘? 저는 기도한 거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빨리 기도 응답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신속하게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길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고 신속한 기도 응답의 비결. 첫 번째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작정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돼? 시험이 와.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해. 작정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평생 동안 또 정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때?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의 그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아, 작정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조서를 왕에 가서 이제 내리게 해가지고, 그래도 다니엘은 어때요? 한번 우리가 작정한 것은 여러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뭐냐면 작정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 작정하고 열흘 동안 기도할 수. 다니엘도 열흘 동안 환관장에 가서 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간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혼자 안 되겠으니까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 있고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을 때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내가 뭐 3일 동안 작정, 이건 3일은 너무 짧은데 뭐 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아니면 21일 40일 100일 동안 어떤 사람은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근데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한 사람들이 보면은 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더라. 그것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빨리 1000번째는 이제 뭐 하루에 어떻게 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하루에 세 번씩 하면 빨리 가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내 마음대로 작정하지 말고 성령님 내가 얼마 동안 작정 기도하면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이 와요. 10일 해라, 일주일 해라. 여리고가 13바퀴 돌아 때 무너졌듯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무너지는 13일 동안 이번에 작정하자.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럼 나는 이번에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정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작정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 또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어서 막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이 있으면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어때? 나 이번에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아니면 13일 동안, 21일 동안, 40일 동안, 100일 동안 작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아침, 저녁, 아니면 하루에 세 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철회하면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아침 금식을 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아니면 나는 좀 더 하루에 두 끼씩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기도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전념을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경외하는 걸 배워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그의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피곤하신데도 새벽마다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좀 피곤하면 오늘은 그냥 쉬어야지, 좀 몸이 찌뿌듯하면 아유 그냥 날씨가 궂으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 항상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너무나 이 기도할 때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빨리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면은 새벽에 여러분 잠잘 수 있어요. 나와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계속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작정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해.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은 철회하면서 막 그 문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시급,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됩니까? 형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이게 응답이 지체되면 큰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걸 예를 들어 오늘 나에게로 말하면 지금 사업이 막 굉장한 위기 가운데 부도가 날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가서 두 다리 뻗고 잡을 장을 아니면 뭐 그냥 걱정 근심만 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야곱처럼 밤을 새우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면 작정하고, 한번 해가지고 작정해서 안 됐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어때요? 또 일주일 동안 작정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안 됐어요? 그럼 또 일주일 작정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 이게 문제가 막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니? 빨리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니?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겠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면서 하는 그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내가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위기 상황,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싸우러 가는 듯 되니,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서 이 나라를 구하라 근데 어때요? 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막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어 승리하면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속옷 추며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서원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엄청나게 그런 어떤 서름과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밤새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소원이 간절할 때, 너무 위급한 상황일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절박할 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죽게 생겼는데 어때? 내가 지금 무슨 병원에 가니까 당신 말이야 암 말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벌써 이제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도 날라건데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부도를 막아주세요.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그래 축복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나님 이 수입을 얼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그런 기도 이게 뭐냐면 바로 서운하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려요. 물에 빠져서 거기서 저기 할 때 마음하고 건져줬을 때 마음이 다르듯이 아니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고 위급하고 막 절실할 때는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평생 동안 그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서운하고 안 지켜 그러면 일이 안 풀리고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할 때 그럴 때 막 때로 서운이 나와.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보면은 이 사람이 도저히 그냥 뭐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한 절박함이나 어려움 속에 좀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서운 기도는 여러분이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여러분 서운은 지켜야 합니다. 서운한 거 안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서운한 걸 안 지키면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정말 어떤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 그러면은 한번 작정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작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냥 새벽 기도는 작정이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새벽 기도 작정한다. 이건 새벽 기도 못 나오던 사람은 새벽 기도 작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새벽 기도는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기본인 것. 전에 말씀드렸죠. 새벽이란 말하고 히브리어의 간절이란 말하고 똑같다고. 근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낮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야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야. 새벽이 좀 나와서 기도해. 응?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빨리 응답이 되려면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운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 합심 기도 및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려면 어때요? 기도의 분량이 빨리 차야 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어.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돼요? 꼭 세 친구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이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느부갓네살왕이 꿈꾸고 나서 꿈도 안 가르쳐주고 뭐라고 했어요?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해몽을. 이거 못하면 죽인다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몽을 알게 하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거를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꿈도 안 그러죠? 꿈과 해석을 알게. 이거는 너무 그래서 막 신하들이 가서 그러는 아니 폐하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이거 하나님 아니 그 왕께서 우리에게 이건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꿈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꿈과 해몽을 알게 못하면은 너희들 다 죽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다 죽게 생겼네.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간을 달라가죠. 그리고 와서 뭘 해요? 작정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왕립 학교에서 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으면 그때 이제 퇴학당할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어때? 율법에 그만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죠. 열흘 동안
왕이 꿈과 해몽을 알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때도 돼. 며칠 동안 기간을 달라고 돼. 그때 와서 돼. 며칠 동안 막 친구들한테 기도부터 하고 간절히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혼자 하지 말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는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적인 어떤 것일 때 교회가 같이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에 어떤 성도의 가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소원한 일이, 야 이번에 이제 무슨 시험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구 집사님 아들 이번에 시험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좀 합심해서 막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합심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하고 같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줘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그게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아멘? 그러면 그분들이 나하고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뭐 미국에서도 아니면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어디서든지 어떻게 돼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지금 소원하는 걸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할 때 빨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말씀드리죠. 친구들과 합심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다 자기 민족을 멸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한테 사람을 보내면서 그래요. 내가 밤낮 3일 동안 아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거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들도 다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들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뭐예요? 중보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중보기도 부탁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교회를 가까이 하라. 세 번째, 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 좋은 사람들, 축복이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기도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맨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분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소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게 있는데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벌써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 하는 거,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데 내가 혼자 기도해가지고 이 분량이 얼마나 얼른 차겠어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열 사람이면 더 빨리 기도의 분량이 차고 기도 응답이 빨리 오고 그 하늘 문은 여는 역사가 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심해서 가족들과 셀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어때요? 항상 편지 쓸 때 어때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꼭 그런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때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은사를 받은 것도 어때요? 너희의 기도로 인하여 받은 은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냥 혼자 기도했고 그런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 어떻게 돼요? 그 사도가 떠나가도 계속 그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안 되는 곳에서 열리고 또 막 위대한 역사가 그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혼자 기도해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성도들이, 그러니까 꼭 편지 쓸 때 보면 돼,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라. 맨날 이런 기도 부탁을 하잖아.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성도님들이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지 그 정말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도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있잖아요. 혼자 낑낑거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한번 이따가 이제 저기 기도할 때만이니까 한번 이따 끝날 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부탁할 거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한번 얘기해요. 얼른 부탁해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뭐야지? 왜 정훈이는 거기 있어? 누군 얼른 가서 부탁하고 또 들어줘야지. 얼른 민희 집사 있는데 가봐. 저기 꽃보다 더 이쁜 사람인데 저기 얼른 가봐. 얼른. 네. 집사님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뭔 기도해 줬으면 좋겠냐 물어봐. 그리고 나도 이런 기도 제목 있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얼른 해. 안 하고 있으면 다 보고 있어 지금. 네, 옆에 다 했어요? 안 들린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요 얼른. 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왜 현웅이는 혼자 거기 있나? 저기 곧 네, 그래요. 거기 가서 부탁해 얼른. 우리 명훈 집사도 왜 혼자 있어? 얼른 성민이 거기 왜 혼자 있냐고. 통했어? 아, 그래? 네. 여러분 이따 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부탁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야 돼요. 기도 응답이 빨리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두 번째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합심 기도 및 중보 기도를 하라. 네, 합심 기도. 합심 기도는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또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시간에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막 저도 어젯밤에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제 존다고 혼내놓고 어제 이게 목이 이제 그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어젯밤에 기도를 소리를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 설교를 제가 도저히 안 되면 부목사님한테 하라고까지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막 사역이 바쁜데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설교해야지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그게 좀 나와요, 오늘. 근데 목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꾸벅 줘라. 예, 네, 꾸벅 줘라.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그래서 소리 내서 될 수 있으면 묵상하고 기도한 것보다. 근데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 육신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갑자기 기도하니까 깃털처럼 가벼워갖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데 있죠. 근데 어느 때는 도저히 육신의 그 피곤함 못 이기고 기도하다가 졸고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만 믿고 중보기도 부탁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신속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그걸 하면서 기도할 때 더 빨리 응답이 옵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뭘 했어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막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게 왜 그러냐? 금식하면서 뭘 했어요? 오락을 다 즐기며 온갖 일을 다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세상 것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는가 하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뭡니까? 어때?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빨리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서 누구 흉보고 욕하고 막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줘. 기도 응답이 안 돼. 자, 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금식할 때 배옷을 입었으면 하나님 슬픔을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싸움질하고 다투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지 세상 것 다 즐기고. 그러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 볼 때 그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막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해도 그 금식하는 굶식이지. 그러면서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뭐를 해요? 금식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금식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때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흉악한 사람의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네, 같이 읽습니다.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보고 도와주고 긍휼하고 불쌍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땠나?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자,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9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만 해봐요. 자, 내가 부르짖을 때는 거기서 다시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빨리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어땠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죄진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는가 봐가지고 그거 있으면 어떻게든 다 끊을 거 끊고 그런 걸 멀리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은 하고 막 기도는 하지만은 빨리 막 자기 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럴 때는 때 세상 오락을 즐기면, 그럴 때는 텔레비 같은 것도 내가 딱 끊어버려.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딱 끊어버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럴 때 작정기도 한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뭐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딱 끊고 인터넷도 딱 끊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세상껏 즐기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기쁘시할 게 뭔가, 그럼 과부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또 묶인 자를 풀어주고 이런 걸, 결박당한 자를 해방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면서 영혼고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영혼 구원의 힘을 쓰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뭘 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근데 기도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와서 낙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신속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가지만, 밤낮 부르짖으면서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거기 18장 7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한 과부에게 이제 굉장히 억울한 일이, 원통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통한 일을 누구에게? 재판장에 가서 호소를 한 거예요. 이걸 풀어달라고, 해결할. 근데 재판장이 어떻게 되냐?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과부가 와서 하니까 어떻게 돼? 들은 척도 안 한 거야. 그래,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거기 4절에 한번, 4절 5절 한번, 18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밤낮으로 와서 그걸 막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도저히 이제 못 살겠어, 한마디로.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과부의 손을,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빨리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이 과부처럼 하면 돼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는, 여러분 야곱처럼 응답이 올 때 하나님 사자를,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어요. 막 여러분 어떻게, 한나도 막 밤을 새우면서 막 아침이 밝아온지도 모르고 막 그냥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은 밤낮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조금 기도하고 일어나면,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번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9시 기도해서 찬양 20분 하고 40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뭐 한 시간 동안 하지만 30분 기도해갖고 응답, 그 능력 받겠냐? 너 어림도 없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그런 식으로 조금 기도했고 어떻게 능력이 와요?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냐고. 절대 그렇게 능력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98년도에 성령 임할 때 어때요? 11시에 올라가고 늦어도 12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무릎 꿇고 거기서 4시간씩 5시간씩 불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졸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것이지, 그냥 30분 조금 기도하고 뭐 1시간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일어나고 이랬고는 언제 성령 충만하고 언제 능력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 어떤 내가 삶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올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요, 감사가 나와. 아멘. 그리고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됐다, 사랑하는 종아 됐다, 사랑하는 딸아 됐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아니면 방으로 막 기도하면서 왜 이리 컬러리스트 이리 초원타이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입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문제는 3일 안에 해결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그런 정도로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도에 그렇게 응답이 오는 건데, 조금 기도하다 일어나고 조금 기도하다 일어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아멘. 여기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막 다니는 하니까 들어줬다가 하면서 그걸 비유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 주시겠냐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속히 들어 주시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라 그랬잖아요.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은, 가장 기도의 주된 목적은 뭐냐?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뭐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때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그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기 뭐 연실이 눈이 이렇게 막 꺼풀이 내려오고 있는데 연실 어떻게 돼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연실. 근데 우리 연실 자매도 어떻게 돼요? 지금 소원이 있잖아.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해. 진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근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빨리 응답을 받아야죠. 빨리. 그러려면 어때? 다시 한번 합니다.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작정. 그냥 뭐 아닌데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작정을 딱 해버려요. 내가 소원한 게 있으면 작정하고 딱 기도하고. 그러면은 작정하기 전에 막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작정해버리면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할. 두 번째, 서원하고 기도할 때. 세 번째, 합심 기도 및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랬죠? 예,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뭐가 있으면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합심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도 기도 부탁을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별로 안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 무슨 상담을 하거나 축복 기도를 받는 분들은 꼭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난 기도 못해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번이라도 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사람은 계속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에 이름을 딱 써놔. 이게 이 카드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놓고 성경 필 때마다 하나님 이따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제가 제 여기 앞에다가 딱 보이는 데다가 놔둬요. 지나간 데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그 카페 안에 보면 VIP 룸에가 그림 있죠. 십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그림을 예전에 그냥 어떻게 해서 줬던 그 작가가 이제 우리 교회 이번에 와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고뇌하는 어떤 사람을 십자가를 주로 그 해가지고 뭐 찍었는데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나를 준다고.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그 현대인들이 힘든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해갖고 온 거예요. 이제 좀 진짜 좀 굉장히 막 고단한 이런 사람. 제가 이걸 목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 안에 놔두고 목양실 안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거기 성경을 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가는 통로에다 놔뒀어요. 제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는 안 보이지만 그리 갈 때마다 보여요. 하나님, 저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이제 제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안 하고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이게 중보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넣고 아니면 여기다 놔두고 어디 보이는 데 놔두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한두 번 하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많이 못하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근데 나한테 기도부터 간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응?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아멘? 네. 네. 합심 기도 및 중보 기도라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쁘시하는 일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